태자비는 진정으로 갔고 태자는 최상국에게 달려갔어. 그러나 도방을 협파하려고 했다는 죄목을 받고 있으니 무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 그려 그럴 것이옵니다. 도방을 뒤엎으려 했다는 것은 결국 최상국을 죽이려 했다는 그 말과 같은 것이고, 이 황제가 뒤에서 함께 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아닌가? 이거 큰일 아닌가?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김약선 대감과 그 일행들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지 모르나 폐하께 화가 미칠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렇게 장담할 일만은 아니오. 폐하께서 자칫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네. 과거에도 여러 황제들이 도방에 의해서 쫓겨난 일들이 허다했어. 내 아버님만 해도 최씨 집안에서 황제를 만들어 주었다네. 그 어쩌자고 김약선 대감은 그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벌벌 떨게 한단 말인가? 아이고, 잘 될 것이옵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모든 권력은 폐하의 것이 아니옵니까? 어찌 최씨들이 폐하께 사실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옵니까? 도방은 혁파되어야 하옵니다. 이 대감, 자네 목이 몇인가? 제발 그런 소리 말게. 여기 벽에도 귀가 있고 천장에도 귀가 있고 바닥에도 귀가 있어. 너무 그리 무서워 마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이 조정 곳곳에 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신료들이 많사옵니다. 김약선 대감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다만 불운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고 처리된 것뿐이옵니다. 이 사람들아, 글쎄 그런 얘기 말래도. 대체 뭐가 어찌 된 일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아니 김약선 대감이 뭐가 어째요? 그거 참. 아니 역모를 찾을 사람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도무지 요즘 세상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오래됐지요. 오래됐어요. 장인사회 간의 갈등이 좀 심했습니까? 그건 그래요. 예. 뭐 평소에 인정도 못 받고 그냥 술로만 살았지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자들이 옆에 꼬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나도 하파의 장인이여만은 사유가 장인을 노리면 되나? 거참! 세상이 말세지 그래. 또 있습니다. 응? 그 아우 김경손이란 자 말입니다. 지금 김약선 대감도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자기 아우가 반란군하고 손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서로 연락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건 뭐 아직 확인단만은 아니고 그냥 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요. 아 도방에 첩자들이 몇 번씩이나 확인한 일인데 뭐가 확인이 안 돼요? 반란군들 틈에 앉아서 백제인가 뭔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다던데. 그러니까 조금 공을 세웠다고 우쭐대더니만 아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이까? 암요. 아우도 반란군에 가버리고 자신은 태자전의 정인인데 협박해서 자신을 싫어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질러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아며 아며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예, 아 일이 그렇게 됐어요. 아, 참, 참.